안녕하세요. 트레인 포 리딩의 특보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랜만에 바디빌더 소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입니다. 1973년생인 이 바디빌더는 일본 홋카이도 출생으로 168cm의 키에 시합 체중은 101에서 103kg 정도가 됩니다. 와세다 대학에 진학한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보디빌딩에 빠지게 됩니다. 2005년도에 IFBB 프로 데뷔를 했던 히데타다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모습입니다. 볼륨감도 볼륨감인데 근육의 선명도나 컨디셔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2인 2파운드 즉 96kg 체급전이 없었던 당시에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할 수 있는 옵션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밖에 없었습니다. 168cm의 작은 키였지만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완성도를 살려서 올림피아에서 탑10, 즉 9위를 기록합니다. 동아시아인 최초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섰던 것도 대단한 것인데 그곳에서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탑10, 즉 9위를 기록한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아시아의 최강의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러한 히데타다의 전성기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2010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앞세워서 10위를 기록합니다. 즉 2년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10을 기록한 것이죠. 작은 키의 완성도와 근육의 볼륨감, 선명도를 앞세운 히데타다였지만 보디빌더로서 포징 역시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물 흐르듯이 정교하게 펼쳐지는 그의 포징은 그의 훌륭한 피지크를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본격적인 IFBB 프로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입성했던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전성기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10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탑10을 기록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3년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탑10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신장과 체구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2012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10위, 13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했는지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2014년도 돌연 212, 즉 96kg급 체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데뷔였던 2014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이어지는 1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탑3까지 기록합니다. 이러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96kg급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어지는 2016년도 아놀드 클래식, 즉 영상에서 보시는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데이비드 헨리와 호세 레이몬드를 제치고 당당히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아놀드 클래식 2016년도 우승은 아시아인 최초의 우승이었습니다. 이제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아시아 최고의 바디빌더가 된 것이죠. 하지만 2017년도 쇠퇴기를 맞이했던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2018년도 시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전성기를 이끌어줬던 밀로사체프 코치에게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곳에서 웬만한 정신력의 바디빌더들은 수행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자이언트 세트를 수행하면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몸은 다시 한번 전성기에 버금가는 모습을 가져오게 됩니다. 96kg급 212 체급으로 갈 것을 권유했던 밀로사체프의 의견과 달리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맨즈 오프 바디빌딩에 다시 한번 복귀하고 싶어 했습니다. 2018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모습은 과거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한 볼륨감은 물론 컨디셔닝까지 살인적이었지만 이제 오픈 바디빌더들은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경쟁했던 때의 바디빌더들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히데타다 야마기시가 경쟁하기에는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현재는 10번이나 미즈 올림피아를 우승했던 여성 바디빌더 아이리스 카일과 교제 중으로 알려진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2019년도에 212파운드로 다시 한번 복귀합니다. 212파운드 96kg급 체급이 없어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지 못했던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달라스 프로에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곳에서 두 눈으로 믿기 힘들 정도의 완벽한 컨디셔닝을 보여줬던 히데타다 야마기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합니다. 물론 과거의 볼륨감과 사이즈는 많이 잃은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모습이었지만 노장 바디빌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히데타다 야마기시의 올림피아 선전을 기원해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보이였습니다.